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보스 리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것만 알면 뚝딱! 댄스 뚝딱이를 탈출할 수 있다. 기본기와 베이지 루틴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 기본기는요, 바로 기선제압입니다. 다른 베이직이나 기본기 루틴은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스탠바이를 먼저 한다 하면은 무대에 서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눈동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눈동자를 딱한 군데 두셔야 돼요. 관객이 있다면은 한 분만 바라보셔야 하고, 관객이 없다면은 한 곳에 시선을 둬서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 있을 때 마음대로 서 계세요. 뭐 이렇게 서 있어도 되고, 이렇게 서 있어도 되고, 뭐 포즈가 있어도 되고, 상관없지만 눈동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서 딱 바라보실 겁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 뭔가 조금 자신감이 없다 하면 저의 노하우는 고개를 듭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면 되게 자신감이 차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동작을 함으로써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혹시나 긴장되더라도 눈동자를, 아, 내가 긴장하면 안 돼, 라기보다는 눈동자를 흔들지 말아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 군데만 바라보고, 이렇게 딱 몰입을 하시면 없던 자신감도 생기지 않나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탠바이가 아니라 음악이 먼저 나온다 하면은 걸어 나오시겠죠, 여러분들이. 걸어 나오실 때 시선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근데 한 군데만 걸어 나오고, 시선을 바꿨으면은 한 군데만 보세요. 그리고 걸어 나오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정면이 아니라 다른 데에 시선을 뒀다 하면은 걸어 나와서 여길 보고 걷다가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눈동자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눈을 많이 깜빡이셔도 안 되고요. 왜냐면 정말 눈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따라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선제압을 마스터하신 겁니다. 오! Anybody can dance. ABCD. 댄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여러분, 6월에 뚝딱이들의 역습에서 더 재밌는 수업 함께해요. 안녕! 눈동자. Anybody can dance.